안녕하십니까.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요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. 오늘은 그 예쁜 연예인 지망생 분이 오셨는데요. 저에게 본인의 얼굴이 그잘 나온 예쁘게 나온 사진을 뭐 여러 장 보여주시면서 이런 얼굴을 원하는데 그 얼굴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뭐 진단을 받으러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저의 사진이에요. 이런 얼굴을 원하거든요. 얼굴 오목조목 그 한구획씩 그 뜯어서 평가하는 전문의 분들보다 원장님처럼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를 먼저 봐주시고 그 후에 부위별 개선 사항을 봐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려요. CT나 엑스레이를 보시면 정확하시겠지만 워낙 성형외과 경력이 기시니 사진만 슥 보셔도 아실 수 있으시겠지요? 살짝 과개 교합이 있고 아래 턱뼈가 작은 얼굴이라고 합니다. 요즘 들어 얼굴이 좀 길다고 생각이 들어서요. 얼굴이 밋밋하다는 느낌인데 어느 부분이 문제이고 성형을 한다면 어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제 눈으로 크게 보이는 단점은 인중이 길다. 중안부가 길고 측면에서 밋밋하고 단면 자른 것 마냥 일자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어떤 것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. 하고 질문을 하시었습니다. 오늘 사례자의 얼굴 분석을 하기 전에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시면 이 여성분의 얼굴을 한번 잘 보시고요. 다음에 이분 얼굴을 보시면 방금 전에 여성과 포즈도 비슷하고 물튀기는 것도 비슷한데 뭔가 얼굴형이 살짝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 여성분의 얼굴과 이 여성분의 얼굴 차이점이 보이시나요? 두분다 중안부 긴 얼굴인데요.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이라도 아는 것이 일명 안목지, 그 택시 날리지라고 하고요. 이를 분석해서 수치화, 계량화 시키는 것이 형식지, explicit knowledge가 되겠습니다. 이두 여성분의 이마 헤어라인에서부터 아래 턱까지를 맞추어 비교해 보면 얼굴 외곽선 대비해서 왼쪽 여성분의 눈의 위치가 조금 더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눈의 위치가 높게 되면 그 줄줄이 사탕처럼 연관되는 비율이 있는데요. 참고로 저희 진료 오시는 분들이, 20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줄줄이 사탕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, 50대, 60대 분들은 줄줄이 사탕이라고 딱 알아듣는데요. 근데 줄줄이 사탕이 하나를 뭐 이렇게 해결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연달아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런 줄줄이 사탕처럼 연관되는 비율이 바로 그 눈의 위치가 높으면 바로 콧구멍의 위치도 높다는 것입니다. 왼쪽 여성의 콧구멍이 오른쪽 여성의 콧구멍보다 조금 더그 높은 위치부이라는 것을 여기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. 사례자로 돌아와서 하얀 타원에 점선을 그리고 눈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살짝 높은 데에 위치한 것을 볼수 있겠는데요. 눈의 위치가 더 높은 얼굴 비율은 어떤 느낌인고 하니 오른쪽과 같은 얼굴, 즉 눈도 크고 눈꼬리도 내려가 있고 코도 높고 얼굴 V라인인데 뭔가 얼굴이 큰 느낌이 드는 비율이 되겠습니다. 눈의 위치가 높게 되면 연달아서 콧구멍 위치 또한 위쪽에 위치하는데요. 그러면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하관 길이가 늘어나는 비율을 초래합니다. 그러한 개념을 머리에 이렇게 장착하고 나서 이 얼굴을 다시 보게 되면 콧구멍 위치가 얼굴 윤곽선에 비해 위에 있는 관계로 인하여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 하관 길이가 긴 얼굴 비율임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예쁜 얼굴을 뭐 그렇게 분석질을 해대서 자꾸 성형수술하게 만드냐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. 이영애, 김태희, 송혜교, 전지현과 같이 더할 나위 없이 예쁜 얼굴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분석을 소개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고요. 이 여성분의 하관이 긴 얼굴에서 긴 부분은 이 상악 치조골 부분이므로 가장 근치적인 수술이라고 한다면 이 하얀 직사각형의 상악골을 줄이는
vertical maxillary infection, 즉 상악골 단축술이겠습니다만 이는 너무 큰 수술이고요. 간혹 이런 얼굴에서 턱끝 축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악골이 크고 하악골이 작은 과계 교합에서 턱끝 축소를 하면 비율이 더 망가짐으로 하면 안 되는 수술입니다. 이렇게 하관이 긴 얼굴에서 오른쪽과 같이 인중이 길어지게 되면 예쁜 장점이 사라지게 되므로 인중이 길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. 오늘 사례자분이 찍어갖고 저에게 보여주신 사진은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대부분 본인의 그 단점이 커버되는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고 옆으로 이렇게 살짝 비낀 포즈로 찍은 사진들이 많았는데요. 그런 사진들, 그런 여러 사진들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잘 나오는 각도를 안목지처럼 이렇게 터득하신 듯한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 오신 분의 사례를 오늘 분석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